XSFM입니다.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잠이 부족한 시사 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그제는 화요일 날 네. 눈을 떴는데 6시 반인 거예요. 어떤 6시 반일까? 그 오전 네.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. 월수금에 6시 한 10분, 15분 사이에 나가야 돼요. 근데 그 전에 4시에 일어나서 무슨 아침 방송하러 네, 무슨 뭐 이런 걸 뭐 뉴스가 뭐 있고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시 반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바로 방송국으로 가야겠다. 네. 택시를 부르고 타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. 나는 월수금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. 오늘 화요일이야. 그 택시 어떻게 돌아갔나요? 근데 또 택시 아저씨한테 제가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뭐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네, 근데 탔어요.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. 네. 가다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. 이대로 여의도까지 갈 것인가 내가 아니면 뭐 이제라도 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. 네. 그래서 불광역 쯤 가가지고